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모양을 보시면은 살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죠? 이럴 때는 절면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사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는 수는요, 가만히 뻗어가지고, 지두 집이 안 나죠? 이 돌하고 싸우기는 조금 무리스럽습니다. 그렇죠? 궁도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무리고요. 여기서 이런 데 끊는다? 이건 암만 돌려치기를 해도요, 얘한 집밖에 못 나죠?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묘한수를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묘한 것을 붙이는 수가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백이 위에서 받는 수, 밑에서 받는 수. 밑에서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요렇게 둬가지고 지금 요거 끊는 수를 맛보고요. 요게 단수 치는 수를 맛봅니다. 백이 이쪽에 둬도 단수 치면은 살게 됩니다. 이거 뭐안딸 수가 없죠? 이렇게 살았어요. 감쪽같이 살았죠? 이거를 잡아도 단수 똑같습니다. 모양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럼 백이 이렇게 이거는요 백이 안 됩니다. 이렇게 찔러서 이 큰일 났죠? 단수 쭉 뻗으면은 아이고 이 욕심이 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상대방 사는 걸못 보고 막 잡으러 가면은 자기가 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은 백은 이게 잡을 것입니다. 이때 끊는 수로 예, 간단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두는 수는 이건 모양도 좀더 나쁘죠. 이렇게 두면 한번 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백이 빨리 살아야 되는 여기 났을 때 이것도 선수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잡을 때 요거까지 선수 당하고 이거는 요거 선수로 해서 백이 더 나빠지죠? 그래서 이게 순순히 놓으면은 이렇게 놓고 예, 살려줘야 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살았죠? 이렇게 해서 흙이 멋지게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